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이대 앞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5일 오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첫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MC 백종원과 김성주, 특별 게스트 김세정은 이대 앞에 선정된 식당들의 메뉴판과 간판을 먼저 조사했다. 정확하게 메뉴가 드러나는 간판도 있었지만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하는 식당들도 있었다. 백종원은 식당을 개업할 때 간판 이름을 선정하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백종원은 먼저 판매하는 메뉴와 함께 식당 이름을 적어놓은 뒤 음식 맛으로 입소문이 나면 식당 이름만으로 간판을 바꿔도 좋다고 말했다. 이후 백종원은 마스크를 쓰고 이대 앞 식당들을 방문했고 백종원을 발견한 식당 사장들은 백종원의 팬이라며 기뻐했다. 백종원은 백반집에 들어가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등 추천 요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백종원은 음식에서 행주 냄새가 난다고 거침없이 독설을 날렸다. 이에 사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김성준은 더 잘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다. 한편 백종원이 뒤이어 방문한 라면집에서는 백종원이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백종원은 감탄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백종원은 8년간 라면을 연구한 가게에 인스턴트 라면이 나왔다. 라면집 사장이 라면을 안 먹고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폭로해 웃음을 주었다. 이어 백종원은 이들 식당의 허락을 받아 식당의 메뉴판부터 손님 응대 방법까지 함께 수정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